올해의 주인공이죠. 신형 산타페가 출시를 앞두고 빠르게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대의 공식 정보인데 현대차 고위 간부인 이상혁 부사장이 최근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초로 신형 산타페에 대해서 공식 언급했습니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죠. 해외 자동차 매체인 모터 트렌드가 현대그룹의 디자인 수장인 이상혁 부사장과 인터뷰 과정에서 신형 산타페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고 수장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니 공식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로 확인된 점은 박시안 사이드 프로필을 가진 신형 산타페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이라면 후면부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전면도 아닌 후면이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존의 생각의 틀을 파괴하고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현행 산타페는 처음으로 소렌토에게 판매량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허리급 차량의 시장을 내어준 것인데 내부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후면부부터 디자인했다며 후면 디자인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 3열 공간, 거주성과 편의상 등이 기존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공식 확인된 점은 신형 그랜저와 신형 코나에서 본 한 줄로 이어진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신형 산타페에 있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채널에서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기 전에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이후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줄의 DRL과 함께 현대를 상징하는 H 시그니처 헤드램프는 테스트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형태를 갖췄는데요. 평소에는 HDRL이 점등되어 있다가 방향 지시 등이 작동되면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죠. 멀리서 봐도 누구나 이 차량이 산타페 차량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서는 공통적으로 스티어링, 휠 중앙에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전기차처럼 4개의 점으로 구성된 모스보가 될지 아니면 현대차의 로우가 될지 공식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혁 부사장의 입으로 4개의 점이 제공되고 현대를 상징하는 H 모스 코드라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초기에서 포착된 테스트 차량의 신뢰가 양산형 차량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보다 세련된 느낌이고요. 신형 그랜저와는 투톤이라는 점과 중앙 좌우에 기능 버튼 구성이 비슷하지만 신형 그랜저는 아래가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저는 이 부분이 비중이 큰 디자인이라서 주차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형 산타페에 적용될 실물 투톤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새로운 컬럼 타입 변속 레버와 공간감을 극대화한 콘솔 디자인도 언급되었는데요. 초기 포착된 차량에서 두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포착되었죠. 편의성에 대폭 신경 쓴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해외 매체인 모토 ES 채널에 포착된 후기형 테스트 차량은 양산형에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신형 그랜저와 유사한 콘솔 공간은 딱 좋은 위치에 두 개의 충전 기능이 제공되고요. 운전자 눈으로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넉넉한 컵홀더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공조기 컨트롤 방식은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나 그랜저보다도 훨씬 직관적인 모습입니다.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의 경우 다양한 기능이 센터 콘솔 쪽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경계로 구분했지만 빠르게 조작하는 데는 다소 복잡한 느낌이죠. 신형 그랜저에서는 풀터치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고급스럽고 최신 차량처럼 보이지만 색상과 경계가 조금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 익숙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형태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공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원형 다이얼을 돌리면 중앙에서 바로 온도를 알 수 있죠. 중간의 LCD 창은 풍향과 풍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신형 산타페는 제네시스에 가까운 공조기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따라서 신형 산타페는 현대차가 만든 SUV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신형 산타페에 확인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